Hello everybody, this is Chung Kwak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곽정입니다. 자, 오늘 우리 두 개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지난번에 이어서 동명사의 관용 표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죠. 뭐가 생각나는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결코 뭐뭐뭐 하지 않을 입니다. 결코 뭐뭐뭐 하지 않을 세 개 표현. Ready? 3초 정도 드려봤는데요. 3개 표현 3초 내에는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았어야 됐겠죠. 네, 생각을 다 해냈으면 정말 잘하신 거고, 생각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비우고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요. 자, 두 번째 표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 뭐뭐뭐 하려는 참이다. 네, 잘하셨어요. 자, 여러분 오늘은요, 이렇게 두 개의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가 결코 뭐뭐뭐 하지 않을 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. 이런 거예요. 뭐 그는 결코 남을 속일 사람이 아니에요.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. 그는 결코 책임을 회피할 사람이 아니에요. 자,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. 결코 무엇무엇을 하지 않을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와, 나 지금 막 뭐뭐뭐 하기 직전이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. 자,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. 네, 첫 번째 표현입니다. 결코 무엇무엇을 하지 않을 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above ing가 있어요. 두 번째는요 the last person to do something 이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far from ing가 있습니다. 자, 결코 무엇무엇을 하지 않을에다가 above ing라는 표현을 썼는데요.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그 정도의 격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격의 사람이라는 거죠. He is above telling a lie. He is above telling a lie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, 그리고 he is the last person to tell a lie. He is the last person to tell a lie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리고요, he is far from lying. 또는 he is far from telling a lie. He is far from telling a lie.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. 시험 문제에 빈번하게 자주 등장했던 게 somebody is far from ing.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 제를 했는데요. 요 표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두 번째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? 자, 오늘의 두 번째 표현은 바로 막 뭐뭐뭐 하려는 참이다. 막 뭐뭐뭐 하려는 참이다라는 거는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거죠. 그것을 막 하기 직전이었다라는 표현인 건데요. 네, 그럴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I am on the point, I am on the edge, I am on the brink, I am on the verge, I am on the threshold of ing.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I am about to do something. I am about to do something.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물론 동사는 그때그때 시제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문장을 한번 보죠. 너 왔네? 나 막 메시지 남기려고 했었는데. I was on the point of leaving a message. 또는 뭐 I was on the edge of leaving a message. 또는 I was on the brink of leaving a message. 마찬가지로 I was on the verge. I was on the threshold of leaving a message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그죠? 그리고 또 I was about to leave a message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I was about to leave a message. But there you are. So let's have a chat. Let's have a talk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오늘은요 두 개 표현을 한번 정리해봤어요. 자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. 첫 번째,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야. 존은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. 어떻게 표현하죠? John is above telling a lie. 또요, John is the last person to lie. 이 두 번째 표현도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John is far from lying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잘 기억하셨어요? 좋아요. 자, 두 번째로 갈게요. 막 뭐뭐뭐 하려는 참이다. 나 막 메시지 남기려고 했었어. I was on the point, on the edge, on the brink, on the verge, on the threshold of leaving a message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I was about to leave a message. 오케이, 이렇게 오늘은 짧고 굵게 매우 중요한 표현들인데요. 두 개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외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. 자주자주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. 꼭
외워주시고 다음에 봐요. 빠이.